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애슐리님, 오늘 영상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요,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영어로는 BC Assessment라 하는데요. 이미 벌써 12월 말에 온라인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었죠.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우편으로는 안 온 것 같은데, 우편은 1월 달에 발송이 되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1월에 발송이 되고, 지금 온라인에서는 이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올랐나요? 공시지가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올랐는데요. 이게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공시지가 오른 게 아니고, 공시지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공시지가는 바로 전년도 7월의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공시지가는 2023년 7월달 자기 집 인근에 팔린 그 시세대로 책정이 됐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년도 2024년 BC주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 네, 주인공이 2년 연속으로 누군지. 와우. 보셨죠? 네, 바로 이 룰루레몬의 창업자 집이 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칩 윌슨 이 분의 집이 키즈라도 집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풀도 있고, 네, 그리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아, 어떻게 스토킹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자, 구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성 사진에서, 네, 보면 와우. 맞아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 그런 드림 하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공시지가가 81밀리언 정도. 단화로는, 네, 약 810억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근데 무려 이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70억이 나 오른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700만 불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저희 집 뭐 몇만 불 올랐다고 컴플레인, 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뭐 물가 오른다고 무조건 공시지가 오른 거 아닌 것처럼,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뭐 예를 들어 뭐 10% 올랐다, 그래서 재산세도 10% 오르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집 팔 것도 아닌데 전화해서 이거 내려야 되겠다. 그렇죠. 네, 이런, 네,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은근히. 네. 네, 근데 이게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어필을? 사실 어필은 이번 달 말이죠. 그러니까 1월 말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시지가와 재산세가 비례하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네, 아무리 뭐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 집의 공시지가가 다 같이 좀 올랐다면 재산세는 오르지 않고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10% 공시지가 올랐다고 해서 재산세도 10% 오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마디로 이제 재산세를 좀 아끼고 싶어서 뭐 한 뭐 900불? 네. 아끼고 싶어서 공시지가를 내리자 라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뭐 진짜 9만 불을 내렸어요, 1월 말까지 어필을 해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한 7개월 뒤에 스티브 나 팔고 싶어 이러면 또 어떨까요? 그죠. 사실 파시는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몇백 불을 세이브 하시려고 어필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이 높게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MBTI J형인가요? 맞아요. 네. 계획적으로 사신다면, 네, 내가 금년에 집을 팔 거니까 1월 말까지 오히려 공시지가를 올리자. 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안에 내부 레노베이션을 싹 했다, 네, 라고 하면 그만큼 내 집에 밸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 이제 자세하게 또 어필을 할 때 또 자료도 내고 해서 실제로 밸류를 더 높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맞습니다. 전체 이중 창으로 바꿨다, 아니면 뭐 어플라이언스를 다 같이 뭐 한 2-3만 불 들여서 바꿨다 등등 어필을 해서 올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내리는 게 장땡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꼭 재산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이렇게 어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BC주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BC주 정책이죠. 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명 HOV가 아니라 HOG죠? 네. 네. 바로 Homeowners Grant인데요. 네. 이 Regular Grant, 기본적으로 감면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570불. 누구나. 그렇죠. 거기서 실거주 한다면. 거기다가 시니어 분들은 또 혜택이 추가적으로 있죠. 네. 바로 이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그 570불에다가 275불을 더한 총
845불의 금액을 감면받으시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깨알같이 알려드릴 부분이 모든 집이 다 이렇게 570불 또는 845불 감면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프로퍼티에 한해서요. 맞아요. 네. 투자자들은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공시지가가 215만불 미만의 집이어야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감면을 받으시려면. 맞아요. 그런데 네. 만약 공시지가를 오늘 확인해 봤더니 215만 5천불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못 봤냐? 네,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정책이 있죠. 네. 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 되게 안타깝게 이 혜택을 못 받으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 슬라이딩 스케일을 적용을 해주는데요. 215만 불부터 226만 4천 불 사이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천 불이 올라갈 때마다 이 5불씩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24년 공시가를 확인해 봤더니 215만 5천 불이다. 네, 5천 불이 초과됐죠. 그렇다면 천 불당 5불씩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25불만큼 덜 감면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니어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570불 마이너스 25 해서 545불 여전히 감면 혜택 받으시고 시니어 분들은 845불 마이너스 25불이니까 820불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HOG 재산세 감면 홈 오너스 그랜트는 예전에는 이렇게 시청에서 내셨어야 되는데 코비드 이후는 DC 주정부에서 네. 관리를 하죠.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거기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꼭 신청을 하셔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 신청하시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이너스 570불 해서 납부를 하시는 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디테일하죠. 네, 맞습니다. 재산세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재산세가 특히 한국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랭리의 재산세가 높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우리 듣죠. 네. 그래서 랭리는 왜 특히나 좀 재산세가 비싼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사실 이 랭리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에 바로 상하수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하수도, 즉 유틸리티라고 그러는데 워터 앤 수어가 그 재산세에 벌써 포함됐기 때문에 높아 보일 수 있는 거고 코케틀람, 예를 들어 코케틀람 지금 저 시민이시잖아요. 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코케틀람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세에 상하수도세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1년에 한 번 이 상하수도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1년에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 콘도, 타운하우스, 이런 스트라다 유닛 같은 경우에는 951불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고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220불을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단독주택이 이 스트라다 유닛보다 더 많이 내는 이유는 사실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하수도세 많이 이제 좀 사용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단독주택이 뭐 콘도 원베드룸보다 작은 그런 사이즈 보셨나요? 그렇죠. 없죠. 없으니까. 네. 그리고 뭐 서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보통 이제 미터기가 많이 보급화됐다 보니까 분기별로 진짜 미터기 제로 오거든요. 그래서 제고 1년에 한 3번 예, 나눠서 내는데요. 이게 다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금액만 보면 랭리가 높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랭리라고 해서 또 다 같은 랭리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더 디테일한 건데요. 이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윌로비나 월럭그로브는 타운십 업 랭리죠. 타운십 업 랭리라 표현하고요. 랭리 시티! 네. 네. 한마디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스카이트레인 종착역이 랭리 시티죠. 행정구역은요. 그렇죠. 네. 거기가 네. 타운십 업 랭리가 아니죠. 예, 거긴 또 다르잖아요. 네, 시리얼 랭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미터기가 있어서 정말 쓴 만큼 그렇게 또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심하다 이 상하수도세가 재산세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따로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지만 분기별로 네. 뭐 납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또 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되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확인해서 검토해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를 그럼 언제 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12월 말에서 1월 달에 공시지가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5월에 이 공시지가에 기반해서 이제 이 재산세 고지서가 각 집마다 발송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5월 달에 받으신 고지서를 보통 7월 2일에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2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요번에도 퀴즈. 네. 깜짝 퀴즈. 저번 영상에도 저희가 깜짝 퀴즈를 올려드렸는데 무려 댓글이. 맞아요. 반응이 어마어마했죠. 네, 기록이었습니다. 기록. 네. 100분 이상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희가 좀 깜짝 놀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역시 이 기프트카드. 스타벅스 네. 50분짜리였거든요. 맞아요. 네.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이번에도 또 퀴즈 돌아왔습니다. 50불짜리 스타벅스 상품권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퀴즈를 한번 올려드려볼까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홈오너스 그랜트 중에 기본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570불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만 65세 이상인 이 시니어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이 홈오너스 그랜트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1월 12일 정오 낮 12시에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스타벅스 상품권 50불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좀 힌트를 드리자면 570불 그 홈오너스 그랜트 일반 그랜트보다 높죠? 시니어 분들이니까 지금 맞아요. 사실은 커피도 시니어 커피도 있는데 더 혜택을 드려야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액수를 정확히 댓글로 맞춰주신 분들 두 분을 추첨을 통해서 1월 12일 날 네.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